언니, 저 바지락 탕 말고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지. 칼국수 먹고 싶어? 돼요? 돼요? 다 좋아요. 그러면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놀라셨어요? 안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영화 씨 아이디어예요. 내 아이디어야. 진짜? 웬일이야, 진짜야? 누나를 속일 수 있으려면 이거밖에 없다. 너는 지금 나도 아침에 엄청 놀랐어. 자고 있는데 내 옆에 누워 있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등장이었어.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웬일? 놀라고. 왜? 그건 나중에 하고. 조세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누나가 예전에 문자 했었다며. 맞아요, 맞아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이때 입학식이었나요? 졸업식이었나요? 입학식. 저희 입학식. 딸내미 입학식에 맞아요, 맞아요, 안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안녕하세요, 저 김희선인데 저희 딸 입학식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진짜 할까 해서 전화 드렸는데, 네, 저 김희선인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문자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로. 예. 맞아요. 술 많이 마셨구나, 그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화는 흔적을 남길 수 없으니까 흔적을 남기려면 문자로 받아요. 언제 오셨어요? 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아침에. 오, 진짜요? 네. 저희는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네. 형, 바로 일해야 돼요. 난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더라, 누워있더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지락 캐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인사도 제대로부터 바지락부터 이렇게 캐네. 갑자기 뭐 엄청 나오네. 죄송해요. 아, 또 제가 또 보내야 하는 게. 근데 진짜 혹시라도 누나가 안 놀라시면 어떡하나. 제가 누나라고 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맞죠, 맞죠. 네. 네. 누나가 안 놀라시면 어떡하나. 웬일이야.